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현대차가 칼을 갈고 출시한 신형 산타페가 공개되면서 연일 산타페 관련 소식이 중심 키워드가 되고 있죠. 이번에는 가장 기본 모델인 소위 깡통 모델도 보시죠. 소중한 사진은 쇼카 채널에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현대차 공식 사진부터 보면 고급 트림의 차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그릴 중앙에 한 줄의 DRL과 그릴을 잘 보세요. 쇼카 채널에서 포착한 기본 트림은 그릴 내부의 패턴과 한 줄의 DRL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모습이죠. 동시에 두 차량을 비교하면 한 줄의 DRL과 아래 그랜저와 같은 격자무늬 패턴이 기본형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디자인이 크롬바 같은 디자인으로 제공됩니다. 미국형 카니발 그릴이 크롬바가 반복되는 디자인이었는데 이 디자인과 좀 비슷한 느낌도 있죠. 그리고 주간 시간대에 포착된 것인데 DRL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기본형에서는 중앙에 한 줄 DRL이 점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H자 DRL 부분에서는 점등이 되기 때문에 벗기에는 문제가 없겠죠. 번호판 아래의 그릴도 역시 격자 무늬가 아닌 세로 디자인의 그릴인데 어떻게 본다면 이 기본형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본형 측면부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휠 사이즈 등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C필러, D필러에는 실버 몰딩 부분이 보이지 않네요. 분명히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블랙잉크 트림으로 예상되는 공식 사진의 차량에서는 몰딩 부분이 블랙 색상으로 제공되었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보면 C필러와 D필러 사이에 몰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기본형에서는 통 유리로만 제작이 되어서 기타 악세사리 등을 부착할 수 없게 제공되는 것이 아닐까요? 블랙 잉크 트림으로 예상되는 차량도 자세히 보면 몰딩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 말이죠. 기본형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수도꼭지 머플러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조 브레이크 등은 차량 대비 사이즈에 있어서 좀 작아 보이는데요. 차량 등급에 따라서 이 부분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 고급 트림에서는 전체를 꽉 채우는 크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형 산타페 고급 트림에서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형 산타페 트렁크가 개폐된 모습 궁금하셨죠? 드디어 포착되었습니다.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는 디자인이라서 트렁크가 개폐된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작동된 모습을 보면 수직으로 쭉 들어올렸죠. 일반적인 SUV에서는 리프트의 시작점이 위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신형 산타페는 중간 지점에서 완전히 위로 개폐가 됩니다. 스타리아가 이렇게 작동되는데요. 이렇게 작동된다면 전고가 높은 용품도 수납할 수 있겠는데요. 크기와 작동되는 범위에서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보다도 훨씬 거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캠핑이나 레저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반면 아파트에서 주차하는 경우라면 차량 뒤쪽 공간을 어느 정도 띄워놓는 것이 좀 안전할 수 있어서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폐된 트렁크 하단 쪽에는 방향 지등이 보이는데 자주 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서 이채롭게 보이네요. 소중한 사진을 제공해주신 쇼카님 채널도 방문하셔서 최신 소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형 소위 깡통 차량을 보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